김정은 위원장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우상 국민의힘 뿌리야 거친 세상에 부딪혀 나 이겨내리라 절대 포기는 없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모두 이겨낼 거야 보다 남미라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좀 날씨가 따뜻하네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 온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에만 오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 공약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10일 소상공인 국민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서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소상공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께서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서는 2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부가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대통령이 말한 1억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희는 이걸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2억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지만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정말 바라는 공약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보상금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서 지원금의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기 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저희는 산업은행에 이전을 반드시 해낼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할 겁니다.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반드시 해낼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부산을 왔었을 때 1992라고 입은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1992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92학번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해가 부산의 낭만의 시절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염종석입니다. 그분은 저랑 동갑인데요. 그해 고졸 신인으로서 처음 롯데에 입단해서 17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두 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염종석의 투구를, 염종석의 슬라이더를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종석의 최고의 해는 그 첫 해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염종석은 부상으로 1992년과 같은 해를 다시 맞이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부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이 김대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이 김대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의 발전의 연속성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김대식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화양연화가 김대식에 의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김대식과 제가 사랑하는 부산을 다시 빛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믿음직스럽죠? 가능성이 있지요. 4월 10일 국민의힘 도와주실 거죠. 부산의 18석 앞골식을 주실 거죠. 그러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이 보증한 4월 10일 사상구의 주인공 누굽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일하고 싶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정권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증하러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김대식을 외쳐주십시오.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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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김대식을 선택하시면 저를 선택하신 것이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산을 김대식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